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에는 트랜스미션에서 토렌트 완료된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토렌트 자동 파싱, 검색, 다운로드까지 해주는 자켓이나 쏘나 레이더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용해보니 국내 토렌트가 없어가지고 실제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완료된 토렌트 파일 자동 삭제로 변경을 했어요. 우선 스크립트를 도커 트랜스미션 컨테이너로 복사해볼게요. 푸티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해준 다음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을 도커 트랜스미션 컨테이너 안에 루트 폴더로 복사를 할 거예요. 트랜스미션 던 리무브 쉘 스크립트가 보이시죠? 도커로 복사하는 거는 수도 도커 카피 트랜스미션 스크립트 파일명 적어주고, 그리고 트랜스미션 컨테이너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폴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커 스펠이 틀렸네요. 수정하고 엔터. 그러면 복사가 완료된 거거든요. 컨테이너로 가서 트랜스미션 컨테이너에 콘솔로 접속을 해줍니다. 콘솔에서 루트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는 것이 보이죠? VI로 스크립트를 열어주고요. ID가 패스워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트랜스미션 로그인 ID와 패스워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메두이노스로 바꿨고, 패스워드는 저는 나중에 바꿀 건데, 저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트랜스미션 패스워드로 설정한 패스워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총세 군데가 있는데 모두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 하나 있고, 마지막에 하나 또 있고요. 완료되면 ESC 누르시고, 명령어 모드에서 WQ 저장 후 빠져나오시면 돼요. 스크립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데, 항상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해야겠죠? 크론탭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주기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우선 크론탭 다시 L을 사용해서 기존 설정된 리스트를 확인을 해볼게요. 보니까 미리 설정된 끈들이 있는데요. 분, 시간, 일, 월, 주 이렇게 주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크론탭 다시 2를 이용해서 수정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2를 이용해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면 이번에도 VI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줄로 가서 YY를 두번 누르시면 한줄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P를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매 10분마다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할 거예요. 분 있는 곳에 1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모드 있는 쪽으로 가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걸다 삭제를 해주고, 아까 우리가 루트 폴더 안에 스크립트를 넣어놨잖아요? 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면 되거든요. 빈 SH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루트 폴더에 트랜스미션 던 리무브.sh를 매 10분마다 실행하는 명령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ESC 누르고 WQ로 저장 후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제 설정이 다 모두 완료가 된 거고요. 트랜스미션 컨테이너만 재시작을 해주면 되거든요. EXT로 빠져나와서, 그리고 컨테이너 있는 곳으로 가서 리스타트를 눌러서 재시작을 해줍니다. EXT로 빠져나와서 컨테이너 있는 곳으로 가서 리스타트를 눌러서 재시작을 해줍니다. 이제 트랜스미션 수동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실 거예요. 스크립트는 제 블로그로 오시면 되고요. 그럼 질 토렌트 하세요.